2000 year old. This cave 20 million years. 안녕하세요. 여기는 카파도키아입니다. 숙소를 알아보다가 현지인들이 살았던 동굴 숙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굿바이. 왜? 아, 이 새끼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요 근처 어딘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설마 여기 어딘가? 저 구멍들 중에 하나 아니야? 에어비앤비? 아, 예스. 메르하바. 아, 히어? 네. 예상 적중. 아, 여기네. 아하. 아하. 오케이. 아, 여기네요. 진짜. 생 동굴이. This room 2000 year old cave. 20 million year. Wow. This is antique, original. Here in Christians.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와이파이가 안 떠요. 할머니 집에 왔다 생각하고 할머니 집 냄새 나지 않아? 그치? 응. 근데 할머니 집 방도 아니고 할머니 집 창고 냄새. 뭔지 알지? 맞아. 할머니가 사과랑 고추 이런 거 모아놓은 창고 냄새. 심지어 저기 있어, 과일. 뭔데? 이거는 디퓨저야? 방향제? 웰컴 프루츠. 와, 근데 믿기지 않는다. 이게 2000년 됐다는 게. 이불은 어때? 만져봐. 축축해 혹시? 어. 많이? 아니, 많이는 아니야. 까봐. 혹시 벌레가 있을까봐. 없지? 응. 사람들이... 저건 뭐야? 저 검은 거. 여보. 뭐? 저 두루방 밑에. 저 봐봐. 아, 가까이 가서. 어디? 아, 여기 밑에. 저거. 아, 아니구나. 어? 그 저거 뭐야? 아니잖아. 아니지? 응. 좋은데? 아니, 좋은 데가 아니지. 아, 근데 이런 데서 언제 잡겠어? 동굴이네.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 밖에서 뭐 여기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나? 요 안에서? 일단 샤워는 못 하고, 설거지도 못 하고, 양치 못 하고. 쉬는 어디서 싸? 요 가까운 데서 싸야지 뭐. 풀숲에서? 어. 리얼 야생인데? 여보, 저거 전기파리채야? 이거? 어. 이거 테니스채야, 전기파리채. 저게 왜 저겠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는 건 최소 이만한 벌레가 있다는 거 아니야? 도어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비둘기 집이라고 합니다. 야, 비둘기는 좋겠다. 집도 있고 우리보다 낫다. 다 왔다. 자, 왔다. 확대기. 나시나무 조심해. 우와. 여러분, 드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민간 드론이다. 문 잠가 버려. 넌 이제 여기서 우리랑 자야 돼. 무섭지? 나갈래? 안 나가? 안 나가? 나갈래? 잘 가. 잘 가. 이따 봐. 쉬고 밥 먹자, 여보. 그럽시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바느질? 옛날 분들이 왜 바느질을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네. 할 게 없어서 그랬던 거야. 진짜 너무 할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왠지 뭔가 눕기 싫어요. 근데 정말 그 뭐 속일 수도 있죠. 2000년 됐다고 속일 수도 있는데 진짜 200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여기에 갇혔습니다. 지금 저희 매드맥스야. 기타 쳐야 돼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래먼지가 들어와서 이 문도 열 수가 없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뭔데 뭔데 뭔데? 이 제육볶음 냄새 나요. 케첩 넣을래? 먹을까? 어제 식당에서 뿌려온 케첩. 뿌리다 니수야. 뿌리다. 표준어 써야지. 표준어로 뭔데? 세비다. 오, 냄새. 잘 익은 것 같은데?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르콜라, 커피 콜라래요. 파리로 콜라 맛이 나네. 파리로 콜라가 뭔데? 파리로 콜라 몰라? 뭔데? 있어. 맛있다. 한국에서는 이 음식 안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어떻게 설거지? 깨끗한데요? 이 정도인데? 충분해. 좀 더? 아, 됐어. 뭐 할 거야? 보컬로 하지. 갖고 2개 더. 2개 더. 콜. 15음페어. 15음페어. 어? 베이 뭐야 베이. 아무것도 없다. 오빠 15음페어. 예. 괜찮아, 인생은 한 방이야. 뭐야 엄마. 저희 카드놀이를 3시간 했습니다. 접전에 접전을 거듭해서 결국엔 본전. 이러다 패가망신 하는구나 싶어요. 중독이야 중독. 아,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네, 이 조그마한 게. 그러니까 잘 수 있을 것 같아? 응. 오케이. 졸려. 졸려? 어. 다행이다. 암흑입니다, 암흑. 오우. 추워, 씨. 빨리 들어. 신발 벗기가 무섭다. 양말 신고 자? 어. 안 그럼 발 얼 수도 있어. 오케이. 쥐 나올 것 같아, 쥐. 안녕. 동물엔 쥐 없잖아. 여러분들, 저희 자겠습니다. 안녕.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살아서 봐요. 자, 밤새 비가 좀 내렸어요. 침난 덕분에 따뜻하게 잔 것 같은데 추웠어요, 춥기는. 아, 그리고 막 저 과일이랑 약간 곰팡이 같은 냄새가 좀 역해가지고 그래서 자는 내내 좀 괴로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무서웠어. 문이 하면서 저기 창문. 바이바이. 그냥 세워주신다고요? 아, 텐세킬레. 저희는 동굴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시 괴레네로 왔습니다. 어땠나요, 동굴 체험?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굳이 겨울에 하진 않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여름에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는 데는 그냥 그런데 풍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따라라.